삼성 NX300은 콘트라스트 AF와 위상차 AF를 결합시킨 새로운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위상차 AF는 총 105개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고, 콘트라스트 AF 포인트는 247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OK 버튼을 통해서 시가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이동은 터치 AF와 결합시켜서 보다 빠른 이용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NX300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지점에 AF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콘트라스트 AF 특징인 워블링 현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시켜 봤을 때 속도는 아주 그렇게 아주 빠른 성능상의 체감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빠른 속도를 구현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출이 다소 까다로운 지점에서는 AF를 잡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트라스트 AF는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지점을 계속해서 검출을 할 때도 매번 전으로 왕복을 하기 때문에 화면이 약간 울렁거리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번 NX300에서는 그런 특성이 최소화된 한층 발전된 AF 시스템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